이번에는 네? 박수홍 씨 아시죠? 얼마 전에 결혼했죠. 박수홍 씨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? 미래가. 지금까지 많이 어쨌든 고생 많았거든. 그냥 결혼 못할 줄 알았어. 아 그래? 이분은 결혼하고부터 이제 조금 더 자리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거든. 여자가 운기가 있어. 이 여자를 통해서 마음이 심신이 안정되고 뭐야 사람 있잖아. 처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좀 바뀐다고. 그 여자가 운기가 좋단 말이야. 안 그랬으면 저 박수홍 씨가 내년까지는 원래는 힘들어. 내년까지 돈 벌어도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이제 저 여자가 돈을 모아주는 사주란 말이야. 누구나 고비는 없지는 않겠어. 고비는 있겠지만 올해 올 내년까지만 두 분이서 잘 단합하고 화합심하고 처 여자를 잘 뒀다. 처복이 있다. 아 부모, 처복이 있다. 부모복은 없잖아. 부모복 없고 동기간 복은 없지만 몰라 처복은 있더라고. 잘 살. 여자 잘 만난 거예요? 잘 만난 거죠. 누구나 고비는 있어. 수홍 씨도 보면 끼가 많단 말이야.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참 주의했으면 좋겠어. 아, 잘 더 잘 될 수 있다. 더 잘 될 수 있죠. 선생님 왜 안 하세요? 아직 연부를 못 만나서. 아니 나는 여자복이 없나 봐. 제자복 여자복 다 없어 나는.